네, 반짝샘 이온 PD입니다. 네, 오늘도 파이팅하고 계십니까? 네, 저희도 연라뽕 파이팅하고 있습니다. 자, 화면에 보이는 건 과정을 공유하고 있는 우리 돼지, 보스, 몬스터에 대한 하이폴 진행 상황입니다. 화면에 보시는 것 같이 지금, 말 그대로 그냥 퀄리티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에요. 원화에서 제시됐던 부분들까지 포함해서 저번에 제가 좀 리뷰하면서 가이드했던 부분들, 디렉션했던 부분들까지 포함한 형태로 더 진행이 되고 있다. 그리고 제가 지금 느끼는 부분들은 이런 게 있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최대치까지 빨리 조립할 수 있는 로우폴 퀄리티, 그리고 그거를 언리얼 버전 0.0, 지금 조금 업데이트가 됐는데요. 그 버전에 넣어서 확인하는 게 중요하다. 따라서 빨리 로우폴을 추출하고 서브스턴스 페인터에서 퀄리티를 최대치까지 끌어올린 후에 언리얼 엔진으로 넣어보는 게 제일 중요하다라고 판단을 좀 하고 있어요. 자, 우선 보면 뭐딱 봐도 실루엣적으로는 전체 액세서리 퀄리티들이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얼굴 사이즈 부분만 지금 계속 협의를 하고 있고요. 그 부분은 나중에 체크할 거기 때문에. 때문에 저 뒤쪽도 보면 보세요. 자, 그죠? 이런 느낌. 뭐단 조심해야 될게 요런 이제 요런 표현들 있죠? 표현들이 자칫하면 서양스러운 느낌으로 나올 수 있는 여지는 조금 있어요. 근데 그것들은 제가 봤을 때 대세의 지장은 없어 보인다. 물론 이제 모델링 하다 보니까 엉덩이 좀 올라갔는데 그것도 문제 없다. 제가 봤을 때 이런 정도 느낌으로 가는 거 괜찮고 이후에 얼굴 사이즈만 조금 줄여주면 좋다. 그리고 헤어나 이런 뭐그 상투 쪽 관련된 분들은 퍼랑 같이 처리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걸 지금 혹은 그거에 너무 목숨 걸다 보면 너무 시간이 늦어질 것 같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나온 퀄리티를 기준으로 달려나가는 게 훨씬 더 중요하다. 라는 판단이 좀 듭니다. 자, 볼게요. 이제 원화를 놓고 보면 더 정확하죠? 보세요. 네, 느낌이 뭐 지금 이제 사실 이제 항상 하는 소리지만 프로들이랑 일해야 될 이유는 프로는 방향만 잡아주면은 그 방향에 맞게끔 아웃풋이 나온다라고 볼수 있는 거죠. 이거를 뭐 아주 마이크로한 부분까지 제가 일일이 따지고 들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뭐 거의 얼굴 쪽 느낌들 뭐 찢어진 느낌들 이런 질감 처리들 지금 거의 파이널하게 엄청 잘 됐어요. 네, 이런 데좀 약간 뭐 하다가 조금 튄 부위 있는데 그것도 크게 대세의 지장이 없습니다. 질감 느낌도 있고 사실 뭐 아주 마이크로한 질감들은요 나중에 어차피 다 서폐에서 표현이 될 거기 때문에 여기서 뭐 왈가불구 할 이유는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이 액세서리는 이후에는 제 판단에는 이게 이제 막 애니메이션 쪽에서는 리깅을 할때 하나하나를 막 일일이 다 관리하는 건 한계가 있고요. 본이나 이런 형태로 통으로 관리가 될 겁니다. 다 이런 식으로 뭐 충돌 박스라든지 그런 것들만 잘 셋업을 해서 전체적으로는 아무튼 이 부분이 전체적으로 한 통으로 관리가 돼야 된다. 예, 그게 핵심이죠. 예, 이거를 막, 막 개별적으로 막다 물리 체크되게끔 하면 이제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도 이런 포인트들 이런 것도 흔들리게 이것도 좀 살짝 흔들리게 할수 있고요. 이것도 포인트 잡을 거고요. 이런 부분도 마찬가지죠. 이런 것들만 흔들리게 포인트들만 잡아주면 되거든요. 밑단에 천 부분들도 로폴 나오는 상태에 봐서 어떻게 처리할지는 테스트를 할 거예요. 네, 뭐 파일 느낌 다 얼추 잘 나왔습니다. 느낌 좋습니다. 그리고 얘가 동작을 제한적으로 할 거라서 겨드랑이 쪽이나 이런 쪽을 막 과하게 뜯어 올리거나 뭐 위로 들어 올리거나 이런 것들은 전 맞지 않다고 봅니다. 이 캐릭터가 취할 수 있는 동작의 액션성을 최대치까지 끌어올리는 게 맞기 때문에 무리할 필요는 없다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럼 뭐 전체적으로 다 보면은 지금 거의 하이폴 모델링 다운으로는 끝단으로 갔어요. 예, 나름 뭐 이런 어떤 액세서리도 제 해석을 잘 해주셨고 알아서 해주셨고 다리 쪽에 실루엣 쪽도 부족했던 분들이 많이 보강이 됐어요. 나쁘지 않습니다. 전체적으로. 예, 그럼 뭐 허벅지 좀 들어간, 바지에 들어간 것도 이런 건 상관없습니다. 나중에 다 빼주면 되기 때문에 크게 문제 없고요. 이 위쪽 편들도 다, 뭐, 안쪽에 파고들어가는 거 하나도 문제 없습니다. 그건 다 계산하면 됩니다. 업데이트하면 되고요. 옷 뜯어진 부분들, 기타 등등의 이런 요소들도 이제 구체적으로 딱 덩어리들이 만들어졌죠. 그러니까 잘 나온 표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딱 심플합니다.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는 무조건 다음 단계로 가야 돼요. 로폴로 가고, 로폴에서 최고 퀄리티의 노멀 맵을 뽑고, 예. 물론 지금 판단은 이거가 지금 들어가는 로폴과 UV와 노멀 맵이 완전 파이널한 버전은 아닐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한번 6월 달에 저희가 한번 묶어볼 텐데, 조립으로서 묶어볼 텐데, 이 데이터가 파이널하게 들어가는 거는 아닐 거로 보여지고요. 하지만 1차 버전의 로폴과 1차 버전의 UV와 1차 버전의 노멀 맵을 베이스로 한 서브스턴스 페인터의 아웃풋이 나오는 것, 그리고 그것들이 게임 안에 들어가서 최소한의 리깅 테스트 및 엔진에 돌아가서 애니메이션이 되는 효과,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과정 정도가 바로 다음 단계로 최우선순위로 진행해야 되는 단계로 보여지는 거죠. 예, 완전 좋습니다. 아, 저 스스로도 이 데이터가 어저께 밤에 넘어왔던 거라 제가 이제 다른 오전에 다른 피드백들 기타 등등 한 후에 이제 제가 늦게 열어봤는데 아주 기분이 좋고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이 여러분과 리뷰했고요. 바로 또 다음 단계로 또 넘어가서 더 강력한 그리고 더 훨씬 더 퀄리티 올라가는 아웃풋들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은 반짝샘 이온 PD에게 엄청나게 중요한 가치입니다. 여러분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임팩트한 아웃풋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